우리 예전에 REPL이라고 했었죠. 이게 어떤 의미였나요? Read 또 E는 뭐죠? Evaluate. 기억나나요? P는 Print. L은 Loop.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은 초급 4년차 다시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 찾아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요게 하스켈 시스템이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1을 인터 1을 넣고 입력하고 엔터를 키면 치면은 1이 이렇게 출력돼요. 그죠? 우리가 1을 입력하는 것을 하스켈 시스템이 읽어 드리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평가하고 그게 이베리에이션이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커서 상태로 돌아오고. 그죠? 이게 리드, 이베리에이트, 프린트 루프였죠. 그죠? 그래서 하스켈 시스템은 이베리에이션에서 뭔가 리턴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하스켈 시스템이 방금 사용자 주피트가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입력했구나. 알았어. 뭔지 알겠어. 리턴 보여줄게. 해서 1, 2, 3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 2 한 다음에 점을 똥똥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운돼요. 왜냐니까 하스켈이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연속되잖아요. 무한대 숫자를 읽어드릴 방법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거 엔터 치면 안 돼요. 그래도 좀 궁금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게 왜 여기서 적용되느냐니까 이걸 보세요. 여기서 자, 처음에 take 3 해서 1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한대라고 가정합시다. 리스트 무한대. 무한대로 이어지는 리스트예요.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리스트. 그러면은 3. 3을 3개를 꺼내겠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거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더라도 첫 번째 1이라는 건 알죠? 그죠? 또 다시 또 하나를 꺼냅니다. 이게 3이든 2든 1이든 어쨌거나 하나만 꺼내는 거예요. 0이면 아무것도 안 꺼내고. 그죠? 해스켈은 무조건 하나씩입니다. 절대 두 개를 한꺼번에 지나는 경우가 없어요. 테이크 2라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만 꺼내는 겁니다. 2를 꺼내죠. 꺼내서 붙여놓습니다. 또 테이크 1 돼서 얘를 꺼내죠. 꺼내서 또 붙여놓습니다. 이제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됐으니까 빈 글 엠프티합니다. 그러니까 하스켈 입장에서는 테이크 3이든 테이크 2든 테이크 300이든 테이크 뒤에 얼마나 큰 숫자가 오는 간에 항상 하나만 꺼내는 거예요. 뒤에 하나만 꺼내서 여기 딱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0일 경우에는 그냥 빈 것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REPL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딱 이렇게 만들어져서 조합돼서 리턴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드롭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드롭의 경우에는 드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만 빼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라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무한대죠. 그냥 다. 무한대 하나씩 빼는 거예요. 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빼고 그런 다음에 4, 5 이하로 무한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드롭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크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숫자가 300이든 3000이든 3만이든 하나만 빼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뺐죠. 그죠? 하나를 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요 녀석이 요걸 조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넘어왔다 가정합시다. 넘어왔고 또 2에서 또 하나를 뺐습니다. 2를 빼고 또 1 돼서 2 다음에 숫자를 뺀 거예요. 그죠? 다음 0이 되어서 남아있는 걸 이제 조합을 해서 리턴해서 보내주셔야 되겠죠? 4, 5, 무한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스켈은 이걸 어떻게 어쩐단 말이에요? 요걸 읽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걸 우리한테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고 프린트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1, 2, 3, 1, 2, 3, 4, 5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가 엔터를 치면은 하스켈이 이걸 리드해요.
리드 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죠. 리드해서 주피터가 이렇게 인티즈 다섯 개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한테 이베리에이션 이게 뭔지 나보고 읽어보라고 했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읽어봤으니까 제가 읽어본 결과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 2 다음에 무한대로 해버리게 되면 하스켈 시스템이 이걸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100% 이해할 필요 없어요. 감만 잡으면 됩니다. 감만. 대략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1년이나 2년쯤 뒤에 우리가 하스켈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다루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